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번에 하려다가 한번 실패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날 정말 예뻤는데, 아니 저는 그날 딱 이제 왔는데 계속 사람들이 누구니 나보고, 나 범규인데, 누가 봐도 범규인데 막 태연이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와분들 아직도 태연이랑 저를 헷갈리세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와분들 실망이에요 이러고 있었는데, 위에 보니까 이 플레이 이 들어온 사람 수가 안 늘어나. 그래가지고 하트만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오늘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안녕 친구, 안녕. 오늘 묶었습니다. 지금 이제 머리가 너무 길어서 안 묶고는 못하겠다 싶어서. 머리색이요? 뭐 이거밖에 없는데요. 다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다 더 쉬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이거 노래 제목이야? 나니의 유라는 노래입니다. 나니? 부르니까 다르더라고. 어저께 바람 엄청 많이 불었죠, 여러분. 저가 있는 쪽은 바람도 많이 불고 갑자기 비도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집이요? 집은 안 갔고 엄마한테 집 사진을 받았습니다. 친척이랑 좀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막 엄마 뭐라고 했더라? 아 엄마가 추석인데 용돈 안 주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안 주나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내한테 뭔 소리야 너 이래가지고 나는 엄마가 나한테 이랬거든요. 정말 재밌는 가족입니다. 아 전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올라왔죠? 그 촬영할 때 전을 먹었는데 이제 네, 촬영할 때는 전을 먹었는데 오늘 같은 날 딱 먹었어야 되는, 조금 아쉽고. 잠 안 올 때 추천할 만한 곡 있나요? 잠이 안 오면 노래를 들으면 안 돼요. 잠이 안 오면 정말 잠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머리 잘랐어요? 아니요, 머리 묶었어요.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를 잘랐어요. 아니 잘랐다? 아니 머리를 묶었습니다. 저희가 약 2개월 만이잖아요. 2개월. 2개월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고, 또 저희의 2개월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말할 걸 산더미만큼 들고 왔는데 또 산더미만큼 까먹어서 지금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방금 용돈 받았어요? 엄마 용돈 받았대. 나는 아마 지금 저희 이모랑 엄마랑 다 같이 이렇게 제 브이앱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대구 갔을 때 저 이모랑 전화했었는데
제 친척을 못 본 지 거의 5, 6년? 그냥 5년 못 컸죠 지금. 머리 못 컸죠. 제가 좋아하는 전, 저는 파전이랑 김치전 좋아해요. 근데 이제 해물 파전을 시키면 오케이 좋아. 하지만 해물을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물을 빼고 먹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얘기를 안 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꺼짐을 해볼게. 일단 7월부터 안 했어요. 7월부터 브이앱을 못 했는데 7월 그럼 제로바이올 없어 2후인가요? 아니다, 루저 러버부터 갑시다. 배가 아파요? 왜요? 배가 왜 아프지? 전을 너무 많이 먹었나? 너무 잘생겼어 형, 고맙다. 네. 아 맞아, 제시의 쇼터뷰 그때부터 가면 되겠다. 자, 그거에 대해 에피소드를 하나 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녹화를 다 하고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나가면은 나가는데 피디님?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나? 피디님께서 갑자기 저를 잡으시더니 너 Y2K 클립이 이때 좀 닮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너 오정혁이 닮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좀 재밌었어요. 웃겼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노래 소리 줄여달라고. 이게 스피커가 바로 옆에 있어서 좀 큰가 보다. 루저러버 1위 앵콜 무대 비하인드 서프로즈. 아! 그래 이거 풀어야겠다. 제가 그날 첫 번째 저 이거 있죠. 빨간색 차가서 회색 차가서 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약간 진짜 이게 1위 앵콜 무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노래는 되게 다크한데 또 이거를 어떻게 되게 재밌게 풀어내서 즐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 뭐지? 그 전에 언제 무대 때부터 제가 막 말도 자꾸 이길 수 없던 파이팅 브리딩 루딩 파이팅 브리딩 이러면서 형들한테 막 이렇게 막 놀면서 막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형도 엄청 좋아하고 태연이 엄청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Say from 미친 듯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또 더 크게 이거 따기로 했었는데 아 이건 약간 무리수라서 안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막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기실에서 회색 비차를 타고 빨간색 차도 타고 주황색 차도 타고 이러는데 옆에 이제 더보이즈 선배님 있었는데 수빈이 형한테 전화가지고 지금 노래 부르는 거 누구냐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조용히 하고 자 그날 텐션이 엄청 높아가지고 이것도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아!
뮤직뱅크 그 뭐 하려고 했었냐면은 여러 가지 버전을 진짜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막 EDM, 락, 재즈 막 이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아 제가 이거 알렸어요. 이길 수 없던 파이팅 블레이드 무딘 이젠 지쳤어 난 이제 지쳤어 빠바밤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못해가지고 진짜 나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 나 진짜 약간 그런 버전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진짜 그거 하려고 진짜 엄청 그 이미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게 됐죠. 다음에는 더 멋있는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약간 그런 거 할 때는 좀 그 막 생각이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가지고 네 막 멤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뭐 할까요? 형은 뭐 할 거예요? 나? 난 EDM 해야지 이러면서 아 맞다 저번에 수빈 형이 저한테 전화했었죠? 우와 진짜 소름 돋아. 저 방금 이 말 하면서 핸드폰 전화를 딱 봤는데 수빈 형이 님 V앱 나도 가줄까? 이렇게 왔어요. 님 V앱 나도 가줄까? 겁나 웃기네. 전화해봐야겠다. 형 오세요. 추석인데 모아분들이랑 이렇게 하러 오세요 형님. 형님! 저 오늘 이제 또 전화할 시간 됐잖아요 저희. 너 오늘 개인 분 시간이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원래 평소에 전화하잖아요. 아 미안 미안 미안. 네 왜 그래요? 맞아요 광기야 너 뭐 저기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지? 당연하죠. 뭐 때문에 전화하겠어요. 그래 그래 그래. 문예분 잘 되고 있고. 아이 형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형, 아 맞다 저번에 수빈 형이 전화를 했었죠? 이러면서 핸드폰 딱 열었는데 갑자기 카톡이 도도도도 오는 거예요. 내 형한테 님 나도 B앱 가줄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야 호랑이도 어? 내 말 한번 온다더니 수빈이도 오는구나. 나 지금 회사 가는 길인데 어떻게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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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더 좋아 하는가?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 곧 도착이야. 오케이. 알겠어요 형. 어? 여기 2번. 뭐든 그랬듯이 그냥 뭐 얼굴 좀 또 보고 싶고 해갖고 잠깐 카톡했는데 또 이렇게 우연찮게. 네? 지금 V앱 중이야? V앱 네. V앱 지금 하고 있었어요 형. 지금 하고 있어? 네. 아 내가 V앱 한다고 말 안 했나? 아 야 우리 평소처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틱틱대는 척 좀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아 맞다 아 너무 지금 아 뭐냐 아씨 끊어 나 안 갈 거야. 아 진짜 뭐, 일단 몰랐네. 아 진짜 에휴 형이 그렇죠 뭐. 아 끊어 임마 잘생긴 게 에휴 형이 더 잘생겼어요. 됐어요 끊어요. 니가 생각해도 제일 잘생겼어. 형이 제일 멋있어요. 속 주인공 같아. 형은 그냥 형 바로 드라마 찍어도 돼요 진짜. 일단 앞머리 쓸 때 봐. 네 알겠어요. 네. 아 내가 V앱 한다고 말 안 했나? 아 이런. 아 정말. 자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The Only Exception이란 노래인데 자 그 바라던 바다에 로제 선배님이 부르는 걸 듣고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뭔가 그 뉴욕 그 벽돌 입고 이렇게 노란색 택시 지나가고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
아 근데 요즘 달이 진짜 밝고 동그랗더라고요.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어제는 비록 비가 왔지만 오늘은 또 더 맑고 그렇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이거 근데 19금 아니에요 여러분? 19금이면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있어봐요. 몇 센지 보고 올게요. 하여튼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응? 어떻게 이런 콘텐츠, 이런 영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되게 놀라면서 봤어요. 아직 다 보진 않았는데 뭔가 되게 그런 소재나 아니면 거기 안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 새로웠어요. 뭐 굉장히 잔인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 장난 아니다 싶었어요. 저 마라탕 그렇게 안 좋아해요. 향이 너무 강하더라고. 그거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징어 게임 스포해도 되냐고요? 제가 님보다 많이 봤을걸요? 아 맞아 신이 말하는 대로랑 비슷하다고 하더라. DP? DP는 예고편을 봤어요. 그 요약본이랑 요즘에 되게 재밌는 그런 게 많이 나오네. 나 놀라운 토요일 하고 했나? 위앱 했었나? 했었던 것 같아. 놀라운 토요일 할 때 말해도 되나? 제가 이제 거기 보면은 제가 음료수를 거의 안 마셔요. 그 보너스 게임에서 하는데 그래서 공개 이거 왜 안 마셨어 하는 말이 있어서 하는 얘긴데 제가 그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말이 안, 막 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때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심적으로 약간 화장실 가고 싶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키 선배님한테 선배님 저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혹시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이래가지고 키 선배님이 이제 막 애기가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어? 화장실 가고 싶어? 잠깐만 있어봐고 바로 손 들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화장실 보내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인생의 위기를 넘겼는데 제 인생 위기가 그때가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와가지고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제 생명의 은인. 그래서 딱 갔다 오니까 이제 너무 행복하고 다시 막 웃길 수 있을 것 같고 활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키 선배님한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 피부 관리를 좀 할까 봐요. 제가 아직 로션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이제는 조금 발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좀 씻고 나오면 좀 땡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뭘 발라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로션이 다뭐 똑같은 로션이고, 로션만 하나만 바르면 되고, 약간 그런 생각이라서, 피부 관리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또 곡을 열심히 쓰고 있어요. 갑자기 딱 걷고 있는데, 그, 뭐지? 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기타나 멜로디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바로 핸드폰 녹음기 켜가지고,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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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은 또다 까먹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놓고 바로 다음날부터 작업을 해서 요즘 맨날 새벽에 작업하다가 퇴근해요. 관리를 안한 거였구나. 네, 저 뭐야, 피부과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막 뭐가 엄청 올라와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올라오진 않는데 이제 피부가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름 생기기 전에 관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이요? 운동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것도 있어요. 이건 좀 TMI 대방출인데, 제가 요즘 잘때 이렇게 하고 자요. 이렇게 하고 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잠이 안 오면 그렇게 되더라고. 뭔가 이게 이렇게 하면은 호흡도 편해지고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잠안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운동을 하고 와서 그 다음날 운동을 안 하고 잤는데, 이렇게 하고 잤어요.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났는데 팔을 내렸어. 팔을 내렸는데 팔이 여기서부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망했다 이러면서 팔이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나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 춤춰야 되는데 너무 큰 그거다 이러면서 이제 막 겁나 주물렀는데 근육이 아프지가 않아요. 아, 왜 이러지? 이러면서 버티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자면 근육이 찝힌대요. 근육이 찝혀가지고 인대가 뭐 어떻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치료받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해서 이제는 하루 만에, 그 주사 맞고 당일에 바로 다 괜찮아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진짜. 이게 난 내가 운동을 잘못했을 리가 없는데 어깨 안 올라가길래 너무 당황했는데, 이 잠을 또 잘못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약간 어쨌든 주사를 맞으면 그날 춤을 막 세게 못 추고 그러니까, 아, 저는 주사 안 맞겠습니다 이랬는데 옆에서 유진팀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면은 주사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나 맞기 싫은데 이러다가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와, 진짜 주사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저는 막 독감 주사 이런 것보다 훨씬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 그날 그 의전팀 너무 미워가지고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래도 다 나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범규와 왼손으로 얼굴을 찌르면 오른손에 윙크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짜 안 되네? 오이긴 되는데. 진짜 안 되네? 뭐야? 진짜 안 되네? 근데 여러분, 저도 머리를 뭐 기르라면 더 기를 수 있겠지만, 와, 이게 평소에 너무 힘들어요.
얘 평소 예쁘지도 않고 자를 때가 됐어. 나 1년 동안 흑발하고 또 1년 동안 머리 길렀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를 좀 자를 때가 됐어요. 이거 주접이라고요? 이거? 이거 원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원래 내가 못하긴 해요. 원래 못하긴 해. 저는 V앱 다 끝나면 이제 안무 레슨을 하러 가야 돼요. 아,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다른 멤버들은 개인 V앱은 뭔 얘기예요? 아니 수빈이 형 저번에 그거 그 추접한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밸런스 게임 했다고? 나도 밸런스 게임 할래. 나도 밸런스 게임 할래. 나도 질문 줘요. 나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아스트로에서 본다고? 우주에서?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치? 뭐지? 수빈이 다섯 명 대 수빈 다섯 살. 수빈 다섯 살 한 명이 낫지 않아요? 수빈이 형 어렸을 때 귀엽잖아. 저거 어떻게 하시지? 잠시만. 여러분들 혹시 저희 다음 컴백 일본 컴백 곡이 나왔나요? 플레이리스트가 어떻게 하지? 나왔어? 평생 여름 대 평생 겨울. 아, 너무 어렵다 이거는. 평생 여름 대 평생 겨울. 또 다른 낭만이 있잖아. 못 고르겠다.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어떻게 알아 저 사람? 이번에 저희 일본 컴백에 새로 들어가는 곡 뭔지 말해봐요 여러분. 아니 문에 아무도 없어. 문에 없어요. 안 나왔어? 아니 저 사람 어떻게 하냐? 깜짝 놀랐네 정말. 토마토 대 민트 초코. 토마토 대 민트 초코. 난 왜 이런 거밖에 없어.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진짜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
겨울에 눈못 보기 대 수영장 여름. 겨울에 눈못 보기 대 여름에 수영장 안 가기. 아, 저거는 떴어요? 아, 진짜? 혹시 모르고 말안 할래. 저는 여름에 수영장 안 가는 거 할게요. 겨울에 눈이 없으면 겨울이 필요가 없지. 여름에 겨울 어때? 겨울에 여름은? 둘다 죽는 거 아니야? 아, 어렵네. 이거 수빈이 어떻게 했냐? 송편 먹고 못 먹기 대 떡국 못 먹기. 나는 송편 못 먹기. 목소리 낮아진 휴닝 대 점잖은 범규. 저 근데 휴닝이 목소리 지금 낮아진 건데? 휴닝이 원래 변성기 아예 안 왔을 때부터 저는 봤어가지고 지금 많이 두꺼워진 거예요 이게. 여름에 선풍기 없이 살기 대 난방 없이 살기 겨울에. 여름에 선풍기 없이 살죠. 에어컨 있는데. 평생 흰색만 입기 대 검정색만 입기. 검정색만 입기. 범규 키만한 벌레 대 벌레 50마리. 50마리 그냥 때려잡아야지 뭐 어떡하겠노. 웬만한 건 내도 못 잡는데. 조그만한 것도 못 잡는데. 근데 수빈이 형왜안 와? 전화해봐야겠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 저 사람? 아니, 우리 1번 새로운 곡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나왔어? 저것만 나왔다는데? 나왔어요? 아, 2초 나왔어요? 아, 나왔어? 저내 최애곡이. 저 노래 진짜 좋아해. 아, 기사로 떴대요. 아, 나 깜짝 놀랐네. 어? 유출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정말. 아, 나 진짜 10년 감수했네. 아무것도 석. 애기 손 그만 둬. 저 애기 아닌데요? 안 뜯을게요. 범규가 수빈이 씻겨주기 대 수빈이가 범규 씻겨주기. 둘다 싫어요! 진짜 싫어.
나이 아저씨 봤어요? 진짜 재밌죠.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요즘 팬사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통화 하면은 저는 제 사람 자체가 애교가 많은 건 인정은 하는데 뭔가 해줘 했을 때 정말 예쁘게 못 해주는 거. 뭔가 그거를 하면서 느꼈어요. 하면서 그 막 남자친구가 되어줘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와 나는 못하겠더라고. 왜 이렇게 그런 거 못하겠지? 수빈이 100만 명 내 바퀴벌레 한 마리 100만 명 너무 많아. 또 무슨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빈이 수영 가르치기 대 오디랑 친해지기. 수빈이 형 수영 가르치기. 오디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이제. 나온 거 뜬 거 보긴 했는데 확실히 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날 머리 묶었잖아요. 머리를 묶었는데 난 다 묶는 건 줄 알았는데 저랑 카이였나? 카이만 묶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좀 귀여워가지고 마음에 들었어. 조금 마음에 들었어. 키177 수빈인데 187 태연. 177 수빈이요. 왜냐면은 태연이는 지금 힘 스탯을 너무 많이 쥐어가지고 수빈이 형이 작아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태연이가 키까지 커버리면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우프라 해야죠. 근데 저희 개인도 이제 두 달 만에 왔는걸요.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요. 21살 파모 공식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공식이다. 오징어 게임 얘기가 많네. 다 오징어 게임 보셨나 보네. 또 딴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제가 말했었나? 이거 제가 한번 시상식 무대를 쫙 봤는데 옛날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아, 나 이 술렁 무대 다시 봤었어, 이거. 봤는데 나 이제 다시 봐도 뭔가 마음이 뭉클하단 말이죠. 그래!
뭐냐 그 부산은? 겸냐? 뭐냐? 겨? 샀어요? 응. 왜 나는 못 뿌리면 안 돼? 안녕하세요. 아니 귀엽네. 벗으면 나 머리. 좋아요. 아, 나 스피... 오빠 이모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아, 나 지금 머리 묶어서 뒤로 안 들어가서. 아니야, 지금 머리 탓이 아니야. 이 모자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웬 셜록? 아, 나 시상식 무대 보는 중. 이 노래 너무 좋아. 어떤 게? 셜록이? 아니 아니 아니. 아 캐롤 무대? 어. 맞아, 캐롤 좋아. 이날 범규 마음 아팠던 날. 맞아, 범규 이날 저희 이 밝은 오삼을 보면서 눈물 찔끔 흘릴 뻔했던 날이라고요. 맞아. 하필 대구에서 했다고. 근데 오삼이 노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우리 노래 다 좋아요. 아니, 맞아. 근데 나 진짜 우리 노래 빠져나서 다 좋아. 이게 내가 만약에 밖에서 노래를 듣는 대중이었다면 진짜 투바투 노래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우리는 투바투 음악을 하는 투바투니까 여러분들만큼 좋아하긴 좀 힘들겠지만 근데 노래 진짜 좋아해요. 아무튼 안녕 여러분. 아니 형 개인비 앱하면 형 무슨 얘기예요? 나? 나 그냥 계속 여기거리가 나오던데. 그냥 말하다 보면 나 혼자 신나서 하게 되던데. 아, 할 말 없어? 여러분 나 아니, 왔는데 뭐 할 얘기 없어요? 나도 밸런스 게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막 수빈이 만명대 바퀴벌레 한 마리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야 그럼 수빈이 만명이야지. 막 뭐 고민했어 그래서? 바퀴벌레 한 마리 저 때려 잡아야죠 그냥. 어떡해요. 한 마리지만 걔네가 번식해도 만 마리가 될 수도 있잖아. 아 두 마리가 아닌데 어떡해. 바퀴벌레는 혼자도 어떻게 번식하지? 원래 보통 두 마리가 있어 번식하지 않나?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범규가 수빈이 씻기기 대 수빈이가 범규 씻기기. 어? 그래서 누가 했어? 절대하기 싫다고 아무것도. 왜 이런 것만 물어보시냐고. 어, 그러네 오빠. 이 드론 주면 봐 이거. 에이. 뭐야? 별밤이 뭐예요? 우리 그 뭐지? 그 별밤 그거일 거야. 우리 같이 일본 가서 있었나? 우리 유니뿌 예뻤던 거. 아, 너 무슨 그 때려 부셨던 날? 뭐지? 너 무슨 ASMR 같은 거 하지 않았나? 형이랑 저랑 같이 했던 날? 어어. 그 일본이었을걸요? 그지? 거기 했던 거. 그게 별밤이냐? 몰라. 나 사실 잘 모르겠어.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지 왜 똥을 먹어? 어. 말 좀 예쁘게 해. 아니 똥 먹으라고 돼 있었어요 저기. 뭐 용변 먹기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해. 아, 오케이 용변 먹기. 용변 섭취 약간 이런 걸로. 어. 수빈이가 와서 범규가 더 좋아 보여. 그니까요. 얘 나 없으면은 아주 혼자 그냥 침울 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얘 또 개인 부입 할 때 또 가만히 있었죠? 심심하다고? 할 거 없다고? 근데 이 형이 이야기 보따리인 걸 어떡해. 맞아요. 내가 부입 잘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실 나도 개인 부입 피면은 처음에 되게 좀 방황하고 있긴 해요. 뭘 해야 하지? 수빈아 마스크 벗어줘. 안 돼요! 한번 슬쩍 벗을까요? 왜냐면 내가 오늘 되게 늦게까지 잠을 잤고 아직 그러는데 너무 부어있는 거예요. 괜찮네. 네, 받아줄게요. 이게 V앱이 예쁘게 나오네. 토마토 토마토 대 토마토 마토. 토마토 마토가 낫죠. 토마토 마토 그죠? 맛있으면은 뭐 괜찮아요. 그 쉐이크통에 안 보이게 넣어가지고 마시면 돼. 아니야, 색깔만 안 보이면 되니까. 냄새가 좀 그러지 않을까? 토 냄새 나면 어떡해? 네, 토마토 맛있는데 토마토 냄새 나겠지. 와 이거 오랜만이다. 누난 너무 예뻐. 저 이때 파트가 3초? 4초? 진짜? 그래갖고 너무 서러웠잖아요. 근데 걱정 마요. 응. 나는 이날 카메라에 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얘기했었어요 번개가 저한테 이날에. 형 카메라가 나를 안 잡아준다. 저 그러게? 진짜 이날 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일걸요? 응. 너 파트면 나 때만 잡고 뒤에만 찍고 막 백 막 전체로 찍어가지고 나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맞아요. 얘가 번개 파트 때 갑자기 풀샷을 잡아갖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그때 파트가 없어갖고 좀 속상했거든요. 응. 근데 이제 번개도 끝나고 형 난 2초 나왔다 이래갖고 너도? 야 나도. 맞아 너도? 나도. 나 이 무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맞아요. 나 감독님한테 뭐 잘못 보였나 이 생각했잖아. 이게 어디 거야?
KBS. 야, 그럴 수도 있지. 미뱅이야? 어, KBS 미뱅이잖아. 야, 그럴 수도 있지. 진짜.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근데 이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거 당일 날에 제가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헤어커트를 했거든요. 카메라 리허설 때는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커트를 너무 짧게 한 거예요. 실장님한테, 어, 실장님 이거 너무 많이 자르신 것 같다고, 단정하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바보가 돼버렸다고 되게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때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아파요. 파트도 없고 머리도 좀 마음보다 되게 짧게 잘리고 이래갖고 속상했던 날이었어요. 여러모로 마음. 야, 이거 봤어? 유니카이 발 봤어? 겨뚱. 넘어질 뻔했네. 야, 이게 그건가? 이게 허그. 나 이 무대 너무 좋았어. 허그 좋지. 이거 유명했다고요. 맞아. 이거 도입부 우리 이때 얼굴 다 너무 예쁘다고 말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 허그 도입부 걔라고 해서. 알겠어, 알겠어. 좋아, 좋아. 어, 일단 머리 짧네. 저희 퍼포먼스 디렉팅님의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저희 시상식 무대를 이거를 보고 와 너무 잘생겼다 이러고 저희가 이제 인사하러 딱 저희 하고 이제 인사하러 들어오셨는데 저 머리 길고 이렇게 막 통새나 하나도 안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뭐 쉽게 말해 거짓골로 다니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었다는 거예요. 아, 동영상이 그 있던 걔네들 어디 갔냐고. 그지 사실 저희가 진짜 연습실에밖에 없으니까 옷도 엄청 편하게만 입고 저희는 진짜 평소에 안 꾸미거든요. 맞아요. 그냥 춤만 추니까. 맞아요. 솔직히 뭐 찍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녹음하고 연습하고 레슨 받고 이러니까. 와, 휴니카 키 큰 것 봐. 나 이제 이거 춤 하나도 기억 안 나. 너 이거 아니야? 어, 이때는 너랑 나 많이 찾아봤다. 그지? 나 그래서 이때 좀 기분 좋았다. 이때 KBS네. 아, 맞아, 맞아. 여기 이 가요대축제 할 때 뮤직뱅크 이제 FD님, 작가님, PD님 이런 분들이 여기서 하셔갖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랬다고요? 이때도 MC였어? 이때 MC 한창 할 때. 아, 이 상남자 무대. 나 이거 우리 비하인드 알죠, 형? 비하인드? 어. 아, 너? 어. 알지, 알지. 알죠. 알지. 우리 대기실 가서 있었던. 아주. 어, 근데 그거 안 올라왔더라? 안 올라왔겠지. 왜? 너 어떤 비하인드를 말하는 거야? 나 지금 솔직히 딱 너가 물어봤을 때 떠올랐던 비하인드랑 생각해 보니까 다른 비하인드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 우리 형들 대기실 갔을 때 비하인드. 아. 아이, 그거 안 올라오지. 아이, 아, 그래? 그건 괜히, 어. 그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비하인드 풀면 안 되겠지? 어, 뭐, 상관없지 않을까? 풀어도 돼요. 선배님들이. 공기. 아! 오! 오! 아! 립밤이. 내 립밤이. 어, 이거 살짝만, 나 위에 슬쩍 닦으려 했는데. 반토막 났어요, 와. 이거만큼. 아, 내 립밤. 아, 나 이거 비하인드 풀고 싶은데. 털아. 살짝만 풀어볼게요 그러면. 아, 일단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다음 내 파트. 여기 전설의 실수 파트. 아, 근데 표정은 이때 이 표정이 엄청 반응이 좋았음. 근데 잘했어. 근데 제가 이거 하고 제가 근데 이 무대를 하기 전부터 제가 태영이 형한테 연락해서 형 혹시 상남자 뭐 노래 부를 때 뭐 어떻게 긁었냐부터 시작해서 무대할 때 표정 어떻게 뭐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거 되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때 형들 커버를 처음 하는 거였거든.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고 이제 태영이 형이 잘하고 와 이래가지고 네 잘하고 올게요 이러고 나 무대 올라가서 오늘 나 무대를 찢을 거야 이러고
가서 했는데 자 그냥 이거 마이크가 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한다고 실수를 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아 진짜 저혼자 뭔가 속상하고 이제 약간 연습했는데 이게 못했고 약간 형들한테도 미안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자 대기실 오면서 계속 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들한테 저희가 이제 형들한테 인사하러 갔다고 해요. 맞아 인사하러 갔지. 형들 이제 밑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러 인사를 하러 갔는데 자 그래가지고 막 울다가 뚝 그치고 이러면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태영이 형이 이제 그 몰래카메라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자 형들한테 막 태영이 형이랑 이제 연락도 자주 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태영이 형이 저한테 막 이렇게 왜 못했냐고 이제 왜 틀렸냐고 이제 꾸짖는 몰래카메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그 상황이 무섭다기보다는 서러웠지? 어 너무 네. 서럽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겁나 울었어요 거기서. 태영이 형이 당황해가지고 어 야 어 진짜 잘했어 야 진짜 잘했어 야 잘했던데 막 이러면서 다른 선배님들 다 이제 할 때 약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마음이 아파하고 이제 구경만 하고 계셨다가 네. 얘가 갑자기 울먹울먹거리니까 다 같이 갔지 야 왜 그러냐 김태형 막 이러면서 야 범기 왜 울려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태영이 형이 계속 잘했다고 계속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봉규가 이날 실수를 한번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속상해하면서 울어갖고 제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뭐야 봉규 씨 왜 저래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그 틀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제가 틀린 걸 아니까 네, 저희는 알죠. 네. 그래서 태형이 형이랑 그날 집에 가면서도 연락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좋은 형이죠. 어. 네, 아 근데 태형이 형이 저 진짜 많이 챙겨줘가지고 좋아 좋아 같이 좋아요. 게임도 했었잖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진 선배님이랑 같이 롤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롤 같이 했었는데 오 선배님 잘하셔요. 맞아요 잘하세요. 선배님이 진짜 뒤를 안 돌아보는 상남자 스타일이셔갖고 이제 잘할 때는 미친듯이 잘하는데 못할 때는 그러세요. 안 돼. 극단적이세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많이 했었죠 예전에는. 네 같이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 이제는 저희 둘 다 롤을 안 해갖고 일단 게임을 접어버려가지고 옛날 얘기네 옛날 얘기 네 하여튼 그랬다는 에피소드 그랬습니다. 네. 이제 52분이거든요 한 55분쯤에 이제 안무 레슨을 하러 네. 가야 되니까 맞아요. 같이 마무리를 할래요? 그럽시다. 범규와 수빈이의 우주 부셔 라디오 오랜만 오랜만 여러분 웃보러 왔어요. 신 오늘은 네, MC가 바뀌었습니다. 뭐 DJ라 해야 되나?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안무 레슨을 하러 가야 돼요. 네. 캡처 타임 하실? 그래. 아, 형 그거 닮았어. 뭐? 포뇨? 아, 포뇨. 포뇨 네. 닮았어, 방금. 포뇨 닮았어. 포뇨 닮았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렇게 왔었고, 네. 이제 저희는 안무 레슨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근데 오징어 게임 봤다. 몇 화까지 봤어? 나 6화까지 봤어. 나보다 많이 봤어. 야, 저 어제 하루 만에 6화까지 봤어요. 나 어제랑 오늘까지 어. 어제부터 오늘까지 봤는데 이틀 동안 6화까지 봤어요.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징어 게임 얘기했었어. 아, 얘기했어? 어. 나 거기 너 어디까지? 나 구슬치기 게임 하는 거까지 봤어. 왜 말해 그걸? 말해 그거. 구슬 종목은 상관없잖아. 아, 종목 말해 상관없잖아. 여러분 구슬치기 게임까지 봤거든요. 오, 아니 이거 나 듣고야. 진짜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안 들려. 나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나 아무것도 안 들려. 나 아무것도 안 들린다. 아, 빨리 진짜 봐봐. 말하지 말라고. 빨리 봐봐. 아, 나 아무것도 안 들린다. 진짜. 아니 이게 제가 그저께였나? 멤버들이 4명이서 저 빼고 4명이서 오징어 게임을 봤거든요. 이때 그때 제가 방에서 하고 있는 게 있었어갖고 못 나가서 같이 못 봤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보자 이랬고 4화부터 얘가 3화까지 봤대요. 그래서 4화부터 나중에 다시 같이 보자고
그래서 3화까지 형 같이 봐, 3화까지 봐오라고 4화부터 같이 보자 이랬고, 야 1화랑 1시간이 넘는데 3화까지 내가 그걸 언제 봐 이랬는데 저 이틀 만에 6화까지 봤잖아. 이제 나 기다려야 돼. 이제 6화까지 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봐. 오케이. 하여튼. 너무 재밌어. 아아 말하지 마. 6화까지 봤거든요. 아 나 진짜 아메리카노 내가 7화까지 보려다가 참았어요. 아메리카노.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잠들어 버렸어요. 보다가. 하여튼 여러분 이제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 네 저희 이제 가야 돼요. 네,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